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원목 싱크대 상판, 왕초보 누구나 셀프 제작이 가능합니다. 직접 싱크대 상판을 원목으로 셀프 교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는데, 원목 싱크대 상판, 하드우드 계열인 엘더, 애쉬, 멀바우를 추천드리는데, 목재 최대 길이가 2400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집 싱크대 상판은 길이가 3m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싱크대 상판 길이 3000이나 2900, 이렇게 2400보다 길이가 긴 상판이 많은데, 오늘은 2400보다 길이가 긴 싱크대 상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3000 길이면 2400 목재와 600 목재를 연결해서 하나의 상판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목재를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원목으로 싱크대 상판을 만들려면 상판이 휘지 않도록 상판 및 보조목을 대줘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드렸죠. 상판 및 보조목을 이용해서 두 개의 상판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긴 보조목으로 두 개의 상판을 연결하고 가운데 부분도 넓은 판을 대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바우 목재로 싱크대 상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멀바우 상판을 하나의 상판으로 만들어 볼게요. 수전 타공은 풀 커터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옆면에 본드칠을 해서 두 개 상판을 먼저 붙여주고요. 상판 및 보조목을 붙여줍니다. 상판 및 보조목 꼭 본드를 발라서 부착해주세요. 상판이 휘지 않도록 상판 및 보조목을 꼭 부착해야 됩니다. 타카가 없으신 분들은 피스 결합 해주시면 되고요. 피스 결합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타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목재가 중요한데 이 넓은 판이 두 개의 상판을 연결해 줄 겁니다. 본드 듬뿍 발라주고요. 네, 뒤집어서 두 개 판을 연결해 줍니다. 타카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재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피스 결합을 군데군데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멀바는 굉장히 단단한 목재이기 때문에 꼭 이중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뚫고 피스 결합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재 다 갈라져요.
이중 길이는 일본어, 이중 드릴 비트는 영어. 뭐가 맞는 거야? 32mm 피스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상판을 뚫고 나오지 않도록. 피스 결합을 다 하고 마감칠 할 때 꼭 상판 밑부분도 마감칠 꼼꼼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상판이 휘지 않도록. 드디어 두 개의 상판을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원목 싱크대 상판. 왕초보 누구나 가능한 진짜 목공 채널 우드킴 TV. 오늘은 2400보다 길이가 긴 원목 싱크대 상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 쉽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남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